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제11대 도의회의 첫 감사로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바탕으로 제주도 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검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여러 상임위원회를 통해 신화역성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도정들이 집행한 개발 정책 및 정책 판단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제주도민이 현재 겪고 있는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이 있었습니다. 하수용류 원인을 비롯한 바다 오염과 이에 따른 수자원 피해 등 여러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변경 시 도출된 특혜와 잘못된 행정허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명 과정에서 도지사 및 고위 공직자들이 무한 책임을 말하면서도 책임 회피성 발언을 보여준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 도정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우려는 이미 2015년 대규모 개발 사업장 상수도 수요 추정 기준 마련 논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 도정 또한 이미 발생하고 있는 하수 처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관하며 지금이 하수 대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청정과 공존을 추구한다는 현 도정도 제주의 청정 환경을 외면한 전임 도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하수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 방향을 수립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제야 하수처리 용량 초과 해결에 특별 해결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현실은 여전히 안일한 대응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사께서 강건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부 차입금 제로 정책이나 대중교통체계 개편처럼 하수처리장 문제에 예산을 투여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펼쳤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였을지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현 도정이 지난 도정의 과오와 실책을 언급하며 이 부분을 해소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정화되지 않는 하수인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직면한 어려움이 크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며 당장의 대안 마련도 쉽지 않다는 점은 의회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원인 및 책임 규명 없이 대책 마련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0일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소식에 안타까움을 넘어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우리 제주가 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지켜야 할 가치와 도민이 안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인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명확한 원인 파악과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